12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세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밝았던 정오에 여호와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직접 자신을 나타내시며 만나셨던 것과는 다르게 소돔에는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때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어디에 계신지 성경은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두 천사만이 그곳에 방문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일행을 환대하고 모셨던 것과 같이 롯도 두 천사를 보고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러나 두 천사는 그것을 만류하면서 거리에서 밤을 세우려고 합니다. 아마 소돔의 죄악을 알고 있었기에 롯의 집에 들어갔다가 오히려 롯이 당하게 될 그 난처한 상황을 이미 알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뭐 추측을 해봅니다. 하지만 롯이 간곡히 청하기에 두 천사는 돌이켜서 롯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롯이 베풀어준 그 식탁을 대하면서 먹습니다. 3절에 쓰인 그 식탁을 베풀다는 원어로 미시테로, 결혼식이나 큰 행사의 연회를 의미하는 굉장한 식사입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즐거운 이 엄청난 만찬을 또 다시 보내고 얼마 안 돼서 잘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잠들 시간이지만 소돔의 사람들, 우리말 본문엔 안 나오지만 소돔의 모든 남자가 롯의 집으로 몰려옵니다. 젊은이든지 노인이든지 가까이 사는 사람이든 멀리 사는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모두가 몰려옵니다. 원문을 그대로 번역해서 보면요, 소년 즉 보이부터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모두가 몰려왔습니다. 잠에 들려고 하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갑자기 내 집을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마 공포심에 휩싸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밖에서는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롯을 부르고 있습니다. 집에 방문한 두 사람을 내놓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많이 순화되어서 상관하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NIV에서는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들과 성관계하려고 한다. 롯은 이미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그곳에 거류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무법천지의 사람들인지 알고 있기에 두려움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이런 쉽게 말해 남색을 하는 그런 충격적인 말까지 하는 그들을 보면서 과연 롯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마음은 그곳에서 살아오면서 이미 상해 있었는데 충격적인 현장을 보면서 어쩔 줄을 모르고 판단력까지 이제 흐려진 것 같습니다. 두 천사에게 집단으로 겁탈하겠다고 몰려드는 소돔의 그 남자들에게 이미 정혼자가 있는 두 딸을 주려고까지 합니다. 딸들은 어떻게 될지라도 괜찮으니 자신의 손님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참 충격적인 장면을 어떻게 사실 바라봐야 될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물론 자신의 집에 그 초대되어 지금 들어온 두 천사도 중요하지만 두 딸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롯이 하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소돔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았기에 롯 자신도 소돔의 문화와 어찌 보면 조금 융화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죄를 계속해서 보아오면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입이 된다면요 우리도 물들어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경계해야 됩니다. 롯의 만류와 노력에도 막무가내로 소돔의 남자들은 그냥 밀고서 들어옵니다. 14년 전 롯의 삼촌 아브라함을 통해서 소돔이 구원받았던 그 은혜도 지금 이들은 까마득히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죄를 향한 욕망 앞에서 은혜 따위는 없습니다. 어떻게든 저녁에 소돔에 나타난 처음 나타난 그 두 사람을 집단으로 겁탈하는 것만이 지금 그 소돔의 남자들이 모든 남자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두 천사는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모든 남자들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한치 앞도 볼 수가 없어 한치 앞으로도 걸을 수도 없어서 우왕좌왕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여러분 죄는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죄가 날마다 우리에게 노크합니다. 똑똑똑. 수많은 죄들이 수많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걸려 넘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또는 이미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오래전부터 있었기에 혹시 죄를 향하여 이제는 무딘 마음을 갖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죄가 여러분을 향해서 다름박질하며 뛰어올 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돕는 방패이시며 영광의 칼이십니다. 오직 예수라고 외치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